장관님, 그 제가 지난번에 대정부 질의할 때 네, 계셨었죠? 잘 예. 들었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님께서 제가 보여줬던 PT를 보시면서 이게 우리나라 교과서입니까라고 한거 기억나시죠? 네, 뭐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제가 그때 그 PT에 어떤 것 지적해서 했었습니까? 그 일본 제국주의의 그 이제 그 지도를 보여주시면서 그 네. 진출이란 표현이 진출이란 있었네요. 표현이 분명히 있던 거. 예. 침략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 총리님도 침략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진출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게 우리나라 교과서입니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제 대정부 질의를 한번 다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이 교과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아까 장관님 진출이라는 말 없다고 하셨었는데 진출 지금 이야기한 거 맞죠? 그죠? 그 이제 그 지도에 그 하나 그 표시로 그렇게 되어 아이, 있는 그 부분이 지도에 있고, 표시여도 예. 그걸 침략이라고 했어야 맞는 거죠.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이 교과서가 너무 치밀하고 은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자, 표현을 제가 그러면 확인해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른 교과서에도 또그 아니, 같은 어쨌든,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예. 네, 맞는 그 겁니다. 아마 그걸 방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 잘못된 건 저희도 잘못, 그 자, 그러면 부분은 조금 수정 전에 네. 우리 김문수 의원님 반란군 이야기 할때 아까 장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명령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건 반란군으로 해도 된다. 자, 그러면 다시 역사적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제가 역서정국략을 다시 또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 네. 4.3 때 국방경비대 제주 경비대 사령관 김익렬 연대장 기억하시죠? 예. 근데 경제학자한테 이 얘기까지 하면 그런데 김익렬 연대장이 당시 무자비한 제주도민 살육에 대해서 반대해서 명령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잘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됐느냐? 그 뒤에 이분이 사단장 다 하고 국방대학교 총장까지 했습니다. 6.25때 참전. 이분 반란군입니까? 아닙니까? 이분이 반란군입니까? 네, 그 아닙니까? 구체적인 그런 역사적 그러니까 이 사실에 사람이 대해서 당시 네. 미 군정부터 시작해서 국가가 제주도민 살육하라고 하는 거그 명령을 반대했어요. 제가 단한 번도 지금까지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는데 장관님께서 잘못된 말씀을 하시니까 만약에 반란군으로 돼 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겠다. 왜? 대한민국 정부가 진실규명위원회에서 4.3과 관련해서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건 반란이 아니다라고 명백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을 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장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거꾸로 왜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